뭐니 뭐니 해도 배우신 분들이 확실하게 어제 제가 자 빠이지는 세 번 외쳐주세요 하는데 세 번을 계속 무시하시고 계속 외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 혹시 어머니 어디 학교까지 나오셨을까요? 어, 나 아무데도 안 나왔다고. 아, 네, 그러시군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우리 사촌분 여러분들, 왜 이렇게 오늘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. 근데 제가 어제 새벽 3시에, 여기 함양 쪽에서 숙소를 얻어서 잠을 잤는데요. 오는 길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하늘도 맑고 뭐 산도 너무 깨끗하고 논과 밭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산청이 왜 산청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오면서 감탄을 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와 진짜 돈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산청에다 별장 하나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아낌없는 사랑을 많이 주셔야만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? 그러면 각 지역마다 제가 별장을 하나씩 얻어서 늘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쬐깐한 가수를 네, 많은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첫 곡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잘생겼어요? 가까이서 보면 더 잘생겼는데 멀리서 밖에 볼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저 예쁘다라는 소리 들으면 제 온몸이 닭살스러워요. 제가 요즘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안 됩니다. 저는 예쁜 캐릭터가 아니라 멋있는 캐릭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멋있는 가수 마이진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마이진이 되는 예쁜 것보다 좀 멋있는 게 낫더라 조금 이렇게 낫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! 그래서 이어서 제가 한 곡을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 노래 신곡 중에 몽당 연필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몽당 연필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아까 노래하다가 어떤 구호를 들었는데 박자에 맞았던 구호가 맞아요? 그래서 웃음이 잠깐 터지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저를 위해서 어느 각 지역마다 저를 응원해주는 저희 팬분들이 저 끝에서 응원을 해주신다 여러분 한번 저희 팬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중요한 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또 이 살기 좋은 고장 도시 산청군의 우리 군수님께서 또 이 큰 행사를 맡아주시면서 굉장히 고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고생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래도 무엇보다 마이젠을 섭외해 주셨다는 거에 제일 잘하신 일이 아니십니까? 네. 군수님 어디 계십니까? 가셨어요? 아 그럼 욕할걸. 아, 농담이고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요 앞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회장님이? 야 이장님이요? 이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쩐지 제가 봤을 때 군수님보다 이장님이 얼굴이 잘생기셨어요. 네 하여튼 이 한청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. 항상 건강하게 우리 사청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즐기실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요. 이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 다음 곡이 앵콜이 나오면 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만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살이 빠져가지고 바지가 자꾸 내려오가지고 어제 5핀까지 꽂았는데 5핀 옆에 또 뒤에 터져가지고 잠시만 수정 좀
자꾸 하면서 예. 아니 그 어쩐지 바지를 자꾸 내려 바지를 한 번을 접었는데도 여자 가수가 여기 와서 이러는 애는 처음 보시죠.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도 여자들은 이게 좀 안 되고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죄송합니다. 앞으로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뒤로 보여드리기도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우리 현역강에서 저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럭무럭 자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아까 범진에 보내면 들어가서 왔거든. 나 많이 생각했는데 이거는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곳이 있으세요? 왜요? 식당 오라고 식당 여기서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최고 오른쪽에 깊이 들어오시라고 여기 여기서 여기서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아무것도 공이 말고요 또 뭐 있을까요? 된장찌개요? 제가 된장 아 동전의 인생이야 네, 그렇습니다.